어딘지. 자, 갑니다. 가자 얘들아 가자.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에게 체크 바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태까지 20여분 되면은 그 동네 오빠들 있었잖아. 너무 시켰어 짜증나고. 그래서 우리가 얼굴로 밀어냈어. 잘했어. 여기다가 동네 언니들이 왔어. 안녕. 얘들아 인사 한 번씩 해줘. 뿌이뿌이. 안녕. 뿌이뿌이뿌. 너 지금 뭐 한 거야, 체리야? 나 지금 뭐 한 거야? 기분 좋을 때 이렇게 나요. 여기 뭐가 있어? 여기 사탕 삼키다 걸렸어. 앰플을 씹어 먹었어? 진이야, 나 깜짝 놀랐다. 오케이. 칼바 칼바람님이 샤샤샤 해주세요. 자, 아 그거 얘기하는 거. 친구들 만나는 거야. 친구들 만난다고 샤샤샤 샤샤샤. 꽁디 꽁디 뽀뽀. 못 났다. 못 났다. 참, 너 돈 벌기가 그 쉬운 줄 알아? 세상에 정글이야. 너는 안 변할 것 같냐? 야. 넌 안 변할 것 같아? 알겠어요. 그 이게 화가 나가지고 약간 목소리가. 맞아. 우리 그 동네 언니들이고요. 저는요. 맞아. 이 넷 중에서 유일한 유부녀예요. 어머 언니 너무 귀엽다. 너무 체리 귀엽다. 체리 체리고 상큼한 입술이 체리. 약간 체리 같아. 되게 도톰해. 이렇게 안젤리나 졸리 언니 같이 밑에 입술이 되게 도톰하다고 하더라고. 입술 보여줘. 얼른 보여줘. 나를 보고 우리 그 동료 기집애들이 침 뱉었어요? 과즙상이래. 과즙상? 어. 쥐어 짜구나. 쥐어 짜버리고 싶구나. 얼굴 효롬인가? 아니 기집애들이 눌러봤구나. 눌러서 터뜨리고 싶. 다 질투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집애. 그러니까 항상 얼굴 이렇게 하면은 상큼히 터질 것 같다고. 그래구나. 과즙상이래. 그래구나.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달순이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전 걸크러쉬 MC. 치타를 꿈꾸는 MC 수타 AKA 수타 달순이에요. 수타 달순이는 연애를 좀 못해. 그래? 하는 법을 모르더라고. 힙합어. 난 힙합밖에 몰라. 오케이. 갑자기 HIP, HOP 엉덩이를 흔들 수 있는 자유. 갑자기. 알았어. 이게 바로 힙합. 멋있다 얘. 멋있어. 우리 춘자. 안녕 얘들아. 난 춘자라고 해. 이름은 왜 춘자야? 시골에 샀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쳐주셨어. 아, 그래. 많은 건 물어보지 마. 어머, 얘 너 미용실 잘못 간 것 같다. 앞머리가 그냥 잘못 잘렸어. 이게 요즘에 무슨 되게 유행하는 거 아니야? 요즘 얘는 처피뱅 아니야 이게. 처피뱅. 처키뱅. 처키. 이게 아니고 처피뱅. 처피뱅. 이거 아직도 처피뱅. 이거 아직도 처피뱅. 그래. 미칭은 지금 애들 지금 다 난리 났어. 미칭님이 와 매력 쩐다 저 언니. 고마워. 이 언니 아니잖아. 나잖아. 그리고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아이가 있어. 어머? 이제 두 달 뒤면은 시집 가는 애야. 품절려 되기 전에 마지막 방송이래. 어머. 엠마야. 엠마. 안녕. 난 엠마. 엄마 닮아서 엄마 엠마야. 엠마. 뭐 엠마? 아 이거 뭐야? 아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잠깐만. 신사. 잠깐만. 여보 이제 피키 꺼. 엄마도 꺼. 야 그거 내 컨셉이야. 우리 엄마도 꾸고 내 동생도 꾸고 다 끄자 이제. 알았어. 그리고 이 기집 애들아 조디 다물어봐. 조디를 알았어. 조디 집 조디를 살짝 다물어봐. 오케이,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어. 뭔데? 사실 나는 얘들아 모쏠이야. 그래가지고 그래 보여. 그치? 한번 참을게. 막 들어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고민이 있어서 왔어. 나는 소개팅도 열심히 하고 헌팅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남자들이 안 꼬이는가? 그 이유를 난 모르겠어. 그 이유를 반숙이님이 써줬어. 뭐라고? 엠마 언니 다리 좀 있다고. 다리가 너는 너무... 맥을 잘 하긴 못해. 내 이유를 물어봤잖아. 태희야, 용현아. 나 네가 엠마인 줄 알았어. 나는 준다야. 되게 오래 본 친구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까 전에도 봤어. 아, 그래, 알았어. 정말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그래, 못써는데 뭐라고 했지?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지친이 왜? 나한테 고민이 있다고. 그래, 얘기해봐. 나는 연애를 잘하고 싶은데 그런 꿀팁들이 없다고 이 바보들아. 그러면 알려줬으면 좋겠어. 소개팅 얼마 전에 했다고 들었잖아. 그래, 맞아. 소개팅을 했는데 정말 후드를 맞았대. 소개팅 내가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 된 거 같아.
당연히 안 되지. 왜 안 되지? 뭐 그게 이유가 있어? 여자가 잘 소개팅 가서 안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왜일까?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아 여기 공기가 안 좋아서. 아니야. 여기 공기 안 좋아서? 시력. 아 무언이 안 좋아서. 천석이 투님이 친구들이 별로여서 그래. 왜? 아, 어머. 네. 나 얘네들이 아니 우리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우리 욕하는 거 지금 너? 어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야 이 지지배야. 아이고 어이가 없어. 너 나와 그 화장 잘 먹니? 밤에 했는데 이 정도다. 너 왜 그걸 진짜로 먹잖아. 과즙쌈. 아니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뭔데? 소개팅 나갔을 때 이렇게만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요런 거 하지 말자. 요런 거 하지 않으면 이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럼. 얘들아, 자꾸 내 이유를 대지 말고 좀 같이 참여하면서 알아. 저피병 때문이라고 막 하고. 알았어.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뭔데? 지금 이거 보는 우리 삐끼 친구들이 더 할까봐? 아니 얘기를 안 듣고 얼굴만 웃고만 있어. 공감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얘들아 같이 얘기하자 얘들아. 네. 누나미녀님이 어깨가 너무 넓어. 그러면 접어줄게. 와 진짜 대박. 이거 뭐야? 이거 순재야 이거 뭐야? 이거 떡 먹다 걸렸어. 아 떡 먹다가 살아있는 걸렸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제발 이것만은 NO! NO NO NO! 그런 거 준비했어. No, no, no. 그럼 우리 엠마부터 하나씩 소개해줘 봐봐. 알았어. 그래 임마. 하하. 자, 두 번째 우려는 녹차님께서 이쁘면 사이다 시키고 못생기면 콜라 시켜라 등 그들만의 안호 싫어. 맞아 싫어. 와. 남자들이 꼭 저래. 맞아. 지들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맞아. 사이다! 그럼 좋은 게 사이다야? 좋은 게 콜라야? 그건 나 정확히 다르냐? 정확히 다르냐? 정확히 근데 난 미안해 갈피를 못 잡겠어. 나 되게 잘해왔던 생각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너 오늘 완전 너는 완전 사이다다 야. 그런 거 정하지 말자고. 근데 아 이게 너무 웃기다 이게. 드립이 이렇게 해도 안 나오나 얘가? 아 안 나온다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 이쁘면 사이다 시키고 그런 거 다 티가 나. 소개팅 나가면은 맞죠. 꼭 이렇게 뭐 어떤 제스처를 한단 말이야. 평소에 안 하는. 어떻게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보통 좋으면은 코를 한 손으로 봐도 싫으면 두 손으로 봐. 어머 아무도 몰라 근데. 원앙 소리야? 우리 후드드 다다당이 이 언제적 얘기야? 늙었네. 너네는 안 늙을 것 같아. 너네는 금방이다. 너희 뭐 주식쿨 먹니? 시간은 공평해 얘들아. 근데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진짜 기분 나빠. 상대방이 알아챌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래도 나는 살짝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우리 정도 나오면 해도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얘들아. 밥은 먹으라고 또 안 잤다. 그래도 밥은 사주더라고 그 자식. 너 좀 말이 심한 거 아니오? 그 악마는 드래곤을 잇는다 님이 잘생기면 카톡하고 못생기면 문자 안 돼. 와, 어떻게 안 되는데? 저렇게 하나 보다. 이게 차이가 있어? 둘 다 핸드폰만. 야, 못생긴 작가 너 이거 글 좀 잘 좀 뽑아. 여자니까. 예쁘다 예쁘다 하시니까 기집애가 진짜. 너 정신 어떠든 사니? 잘하자. 잘한다. 그래, 너가 하네. 자, 다음 거 할까? 다음 거 그냥 넘어가자. 좀 반반하게 생기긴 했네. 좀 생겼어. 나 어렸을 때 보는 것 같다. 나랑 되게 닮았어 쟤랑. 알았어 그럼 내가 이번에는 소개를 해볼게. 소개팅에서 진짜 싫은 사람들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고부코 오빠가 취준생 시절에 소개팅을 나갔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면서 본인 자주서 참고하라고 나한테 보내주시던 분. 뭐라고? 감사한데 짜증난데. 야 오지랖 쩌네. 그 양반. 야 바보야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너나 잘하세요 이랬어야지. 아, 취준생일 때 본인은 취업했었나 보다. 그래 남자가. 아유 남자가 취업했으면 그걸 감싸줘야지 그거를. 아 취업하기가 대수야? 그러니까 대수 없어. 그리고 저기 신나미님이 체련이 내 스타일이래. 어디 있어? 신나미님 어디? 야 어디? 아까 본 건데. 아 여기 있네 신나미님 체리 언니. 어 어마무시로 괜찮은 언니가 체리 짱이라고 했어. 맞아. 내가 솔직히 제일 예쁘지. 누가 제일 예쁘니 여기서? 야 니네 댓글로 해봐. 네, 누가 더 예쁜지. 누가 제일 예쁜지 그래 한번 해봐. 해보자. 근데, 진짜 갑자기 열받는다 니들 그래. 때문에. 내가 진짜 근데 해봐. 미안한데 어필 야, 잠깐 하자 그럼 우리도. 다리 오므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묶어.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너무 못하겠어. 왜일까? 여기를 묶어야 될 것 같아.
담담이 배트마일님께서 원하지 않는 조언은 조언이 아니죠. 아 맞아 잘한다 잘한다. 맞아 물어봤냐고. 물어봤냐고.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으면 조언하지 말자 우리. 그래. 안녕비는 오지랖퍼. 굉장히 오지랖퍼. 맞아. 오지랖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 연봉 얼마니? 어머 잘 벌걸? 잘 벌어. 자 그러면 다음 거 가자. 다음 거 가자. 너네도 소개팅 할 때 이거 보고 진짜 이런 거 진짜 꼭 하지 마. 그래 댓글로 좀 막 달아봐. 그래 어디서 잘난 척이야. 댓글인 사람들 달고 우리 재미나게 한번 야무지게 한번 조곤조곤 이가탄처럼 한번 해보자. 이가탄탄 이가탄? 이가탄탄 씹어보자 한번. 네. 봐봐. 피알님 만나기 전부터 카톡으로 단속하고 질투심 유발하면 죽방 나가는 수가 있다. 말끝마다 여자가 하면 널 여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게 뭔 말이죠? 거기를 똑 떼버린다는 소리 아니야? 왜 내가 부지? 되게 그건 거지. 저거지 저거. 보수적인 거지. 아유. 보수적인 거. 여잔데 뭐 이래 저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자면 일찍 들어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 언젠가. 사람은 공평 평등의 하나야. 어린 나도 놈. 맞아. 얼마 전에 내가 클럽 갔다 왔는데 너 왜 왔어? 갔다 왔어. 왜 갔어? 갔다 어디 왔어. 어디서 어떻게 흔들었는데? 갔다 왔는데 아니 글쎄 여 남자애들이 그냥 뒤에서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냥 뒤에서 어머, 아 어머. 이렇게 밀어냈구나. 너 밀어냈구나. 아이고 앞뒤로 밀어낸 거 앞뒤로. 너 이런 데가 어떻게 시집 가야 내가. 조신하겠어야지. 오빠.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알았어 그만해 재미없으니까. 햄 미음님 소개팅 나가는데 대학교 어딘지 자꾸 너는 어디니 너는 어디야 자꾸 아니 뭐 이런 데 나가서 남자들 말이야 여자들한테 뭐 어디 사세요? 대학 나와봐 대학 좋은데 나와봤자 아무 쓸데 없다. 얘 케이드 나왔어. 여기도 케이드가 얘도 케이드 나왔니? 하헤이 다 나중에 되면 다 야 케이디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죽으면 먹어 있어. 죽으면 알았어 죽으면 다 흑재는 거다 얘들아 다 먼지 되는 거야 뭐야 이거. 네. 아무튼 우리 매너 좀 지키자. 그래 진짜 그래. 특히 남자는 좀 재수 없는 짓 좀 하지 마. 네. 여자를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어? 잘 지켜주지. 여자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존재라고 하던가. 지금 많이 갈비 못 잡고 있으니까 좀 받아주자. 여자는 사람이란 말이야가 무슨 소리냐고. 와, 진짜 어려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자. 그래 똥리튬. 똥리튬님. 똥리튬 님이 똥리튬. 헤어밴드라고 나온 소개팅남이 자기가 예전 서울 짱이었고 그냥 웃기잖아. 헤어밴드 서울 짱이었고 헤어밴드 오공대니? 오공대야? 오토바이를 타면 그 뒤로 50대가 따라 붙어. 이상한 자기 자랑하더니 화장실 갔다 온다고 일어서면서 영상으로 좀 냄새. 네트워크를 잡고 오빠 다녀올게 기다려. 라고 했대. 와. 그때 토꼈어야 했는데. 소름. 이 얘기를 얘들아 잘 들어야 돼. 그때 토켰어야 했는데 못 토킨 거야? 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사는 거야? 같이 지금 살고 같이 있니? 똥리튬. 얘 똥리튬아. 똥리튬. 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도대체? 괜찮니? 턱을 잡고서 안 토켰나 봐. 똥리튬 지금 보고 있나? 댓글 그 남자 똥리튬아 오늘은 중요한 게 우리가 아닌 거 같아. 지금 목숨이 위험하다 싶으면 사이다를 써. 그래 봐봐. 아, 근데 일단 헤어밴드 너무 최악이야. 헤어밴드를 하고 아 그거구나. 미사다 미사. 이렇게 넘기고서는 그 헤어밴드 오토바이를 탔다고? 그럼 그 오빠가 나랑 살래 아니면 죽을래 그 멘트 했어 안 했어? 또 무지개색 옷 입고 가고 그러고 그랬나? 아 그건가 보다. 미사 때 이거 쓰고 오토바이 타고 코피를 이렇게 닦으면서. 아니 근데 그거 멋있기는 하는데 뒤에 50대가 따라왔다고? 말도 안 되네. 아니 50대 아저씨가 쫓아왔다고. 아 50대 아저씨가 50대가 작은 눈의 요정 슈가가 사귀고 있는 거 아님? 그러니까 이거 되게 진짜 소름 돋는 얘기인 거야. 창피하지 않으면 댓글 남겨. 창피하지? 아니면 인터스텔라처럼 모스부로 남겨줘. 우리가 뭐라도 해볼게. 아니 근데 얘들아 나는 모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남자라면 날 항상 스릴 넘치게 해주는 그런 남자 아니야?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릴 수 있어. 준자를 오토바이 이렇게 깡!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감아서 달릴 수도 있어. 배너지 배너. 근데 얘들아 내 장단짐이 좋아서 버틴다고? 버틸 수 있다면 버틴다고? 몇 마리까지 버틸 수 있는데? 버틸 수 있다면 80만 원까지 되지 않을까? 나는 그 남자를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정도면 잡아도 어. 그 정도면 이렇게 해서 잡아도 되지. 얘기를 해줘. 근데 약간 그런 남자 어떤 남자인 건지. 좀 허세남이야. 허세야. 아. 그래? 허세야. 헤어밴드인데 나이키니? 근데 얘들아 그 오빠가 나한테 오빠 올 때니까 기다려 이렇게 했을 때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면 난 사귀어야 되는 거니? 사겨? 그러면 부정맥이 있는 거야. 신부전증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전문의한테 상담을 받아. 아픈 거야. 아픈 야, 거야. 야, 아픈 거야. 그걸 춘자, 춘자 난리 났어. 아이디가 춘자 사랑이야. 아, 어머. 어머. 허세 가득 남자 너무 싫어 이렇게 했는데 아이디가 벌써 리팬인가 봐. 어머, 어머, 어머. 춘자 사랑이네. 이쁘다. 근데 이쁘다, 춘자. 춘자? 귀엽다. 춘자, 야, 근데 솔직히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 못생긴 땡님이 방금 들어왔는데 충격적이네 라고 하는데 미안하다 야 이거 사 네 아이디가 더 충격이다 얘들아 우리 아이디 솔직히 좀 좋은 거 욕 좀 하지 마 욕 좀 하지 마 제발 춘자 이름으로 패닉 해주세요 오빠들 뿌뿌뿌 어. 춘자 바보 멍청이 똥꼬 꺾어버린대 부러지면 한 달 동안 안 붙는다. 남자가 근데 이랬는데 어. 자기 소개 한 번씩 더 해주세요. 잘 못 이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도움이 전혀 안 줘.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데 좀 웃어요. 미안해. 댓글 좀 보고 갑시다. 야, 니들 밥값에 뭐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아니 삐꾸기 밥팅이님이 소개팅 남이 새벽에 오빠 빨래판 진하게 새기고 왔다라고 카톡했대. 뭐야? 했었나 봐. 복근 운동했나 봐. 저게 뭔 소리야? 왜? 저거 뭔 소리야? 근데 진짜. 아니 운동해가지고 빨래판 생겼다고 복근해. 또 왜 아. 새벽에 보내고 난리야? 얘들아, 저거 설레면은 난 뭔 소리라서 궁금해서 그런 거야. 어. 저게 너무 설렌다면 내가 너무 너무 오래 솔로였던 거니? 태어날 때 못 받아주겠다. 태어났을 때 저쪽 혼자 할까 봐. 뭔 소리래? 받아줄게. 아, 나 와 어깨 짱. 아니 나도 더 넓어진 거 같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대단 탄탄하네. 어. 내가 여기에 걸려 있어. 어깨가 와 짱 넓어. 낙 떨어지고 낙 그냥 부럽다. 낙 떨어지고 그냥 부러우면 안 되지. 야. 이걸 춘자를 지금 제대로 본 친구가 있어. 맹고님이 춘자 늙은 임수로 여자라는 것 같대. 사람 눈은 다 거기서 거긴가 봐. 나도 그 생각 했었어. 엠마 너는 피부 관리 좀 해라. 어머. 이렇게 좋은데? 목이 너무 넓다. 어머, 어머, 어머 무슨 소리야. 아니 그리고 너 시집가야 되다가 피부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시집 갈 거니? 어머. 나는 하기 전에 저기 뭐야 시집 가기 전에 두 달 전부터 엄청 받았어 케어를. 허픽 케어를? 뭘? 무슨 케어? 케어? 무슨 케어? 지금 자 말해봐. 정신과 상담가. 얼마나 각질 좀 말해. 닥터피쉬. 닥터피쉬. 닥터피쉬 얼마나 받았는데 닥터피쉬. 닥터피쉬. 어머 어머 얘 다리 보인다 얘. 어 진짜 진짜. 춘자 언니 예쁘대. 맞아. 닥터피쉬가 포식했겠다 얘. 어깨가 넓어서 그렇지. 어깨는 진짜 넓어. 어깨 너무 넓다. 아니 얘. 나 남자인데 안기고 싶어. 그러면 나는 여자구나. 나는 거울을 위해서 어깨를 접을 수도 있어 이렇게. 와. 아 너무 싫어요. 접어도 받아줘. 받아줘. 이만하지 마 진짜 너무. 아니 어깨 접히는 거 어떡하라고. 느타리 버섯님께서 클로즈업 한 분씩 해주시면 안 그래, 되냐고. 저쪽부터. 체리. 자 체리 자 보여줘. 안녕, 난 체리야. 뭐 하는 거? 어서 많이 본 거 같지? 하지마. 나 요새 그런 소리 많이 들어. 하지마 제발 하지마. 나 그거 레알? 하지마. 아니 그런 애 모르고. 하지마. 나 체리야. 프로듀스 101에 강민을 닮았다는 소리 요새 많이 듣거든. 야 하지마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손 변호사를 불러. 내가 했냐?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비키니? 비키니야? 이거 하지 말자고.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와. 야 봐봐 미안해 시도 좀 늦게 걸렸다. 이거 이해해줘야 돼. 우리도 되게 어려워 지금. 그다음 나 이거 했어. 우리는 좀 딜레이가 있어서 좀 나중에 보이거든. 지금 보는데 너 개판이야. 배고팡 애니팡님이 어 펀치라인 죽이네. 체리 얼굴 색하고 목색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똑같아. 화면 빨지 못 봐는 거야 너 실제로 너 진짜 나 죽어 보면은. 마지막 찍찍상인데. 찍찍상이라고? 진짜 죽어 진짜. 찍찍이라고? 아파 꾹 내쳐가. 와이프는 이거 안 보나 보네. 어. 안 입하. 내 와이프는 어디니 남편이 있지. 남편이. 어머, 어머. 이상하다 우리 남자를 보는 거니? 어. 자 그 남자 닮았다고 하니? 어머 이상하게 기분 정말 나쁜.
눈물이 날라가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죽겠네 진짜. 젓갈이 못 닮았대. 달순 달순이는 젓갈이 못. 영화 아니야. 도련님 아니에요. 달순이는 이마트에서 일하는 젓가리모 닮은 게 아니라 박스모닥에 박시장을 닮은 거야 이 바보야. 어제 중한디 어제 중한디 살을 날려보 함께. 와 젓가리모 젓가리모 왜 젓가리모 진짜 젓가리모 있을 것 같아. 젓가리모 명란젓이야 정말. 좋아 얘들아 그러면은 지금 너희들한테 미션을 줄게. 우리가 누구 어떤 사람을 닮았는지 디테일하고 날카로운 댓글을 달아주는 친구한테 우리의 선물을 주겠어. 그래? 그래. 선물 줄게. 그래. 그거... 그리고 아니 근데 클로즈업 니네는 안 할 거니? 우리는 안 하네. 왜? 제발 안 하네. 왜 우리만 해? 젓갈이, 젓갈이면 터졌대야. 젓갈이면. 오케이 알겠어. 당신 읽으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야지. HIP, HIP. 자 빨리 하자. 우리 할 일 일하자. 우리도 그래. 이거 돈 벌자고 하는 건데. 그래 그러자. 댓글 보면서 야 너 빨리 진행해. 나야?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연애썰. 야. 아 나 일주일 됐잖아. 야, 그러니까. 진짜 근데 내가 잘 우리 진짜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하는 건데. 연애한 지 일주일 됐다고? 어 아니 나 지금 얘기한 말 좀 알았어. 너 한 건 했다고 그래서 마음 놓지 말고 집중 좀 해. 집에 갈 뻔했어 지금 한 건 했다고. 알았어. 야, 내가 일주일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 첫 남자친구지? 거짓말쟁이. 이 얼굴에? 네가 어떻게 일주일을 나도 잘 못 사귀는데? 같이 힙합하는 애래. 아, 정말 그분한테 미안하게 생각해. 정말 꼭 은혜 갚을 거고. 우리 보여줘. 왔어? 보여줄까? 왔어? 왔다고? 몰래 연수님 저런 들어와 주세요. 와 진짜. 어머 어머. 눈 부리부리한 거 봐. 눈 부리부리한 거 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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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외국인이야? 얼굴이 하얗네. 얘가 진짜 제대로 미쳤나 봐. 신이 들렸나 봐. 신이 들린 것 같아. 박수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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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초창기라 너무 좋아. 너무 뽀뽀 있다. 같이 있고 싶어. 늘 보기 좋다. 야 이거 우리 거 아니니까 반납해야 되는 거니까. 화장품 모드가 안 돼.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빨리. 나 연애 초보야. 연애 그래서, 초보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매력적으로 우리가 어필할 수 있을까? 맞아 맞아. 이거는 내가 모쓰리지만 난 너무너무 잘 알아. 여자는 애교가 있어야 돼.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너 근데 진짜 너무 못생겼다. 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야 그리고 내가 아까 슬쩍 들어가야 돼. 슬쩍 봤는데. 야 어디만 줘. 어머머 얘 가. 어머머머. 뭐 만질 것도 없네 너는. 어머머. 어머 너 말 조심해. 알았어 미안해. 입 조심해. 내가 진짜? 솔직히 몸매는 여기서 제일 좋은 것 같아. 무슨 소리. 그래 인정. 걔 망언을 하고 있냐 너는. 너 결혼했다고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하는 거 아니냐 이 지지배야. 야 나랑도 되게 시집 간 거야 이것들아. 그럼 우리 시집 못 간다는 거야 이 지지배야? 너는 야 개집애야. 너 직장 들어오는 전까지 몰라. 물뿌리야 물뿌리야. 너 우리 오빠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야 내 너 왜 그러는지 아니? 내가 그러니까 슬쩍 봤거든? 너 엠만 보고 너 보고 뭘 임채무 닮았대. 이거 이거 임채무 임채무 닮았대 임채무. 곰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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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마 언니 대마다 임채무 닮았대. 박돌 엠마 안철수 닮았다. 박돌은 엠마 와. 안철수 닮았대. 나 대통령 되면 니들 다 죽었어. 출사표 던졌다. 출사표 던졌다. 야 그래 한다, 그래 AOMG가 누구야? 그래. 어, 아옴. 저 뭐라고 읽어야 되나? 스케치 부르는 캐릭터. 아옴. 어몽? AOM. AOMG. HIP, HOP. 아. AOMG를 모르면 몰라. AOMG가 뭔데? AOMG 힙합 레이블 아니야. 힙합 레이블. 레이블 맞아? 에리아 아리아. 브레이브 사운드. 뭐야? 모르겠어. 사이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엉두께. 엉두께 두께씨. 이 사람 닮았대. 야, 니네가 입술을 아니? 내 입술이 안 열리는 닮았어 닮았어. 어? 어메? 큰 거 들어갔어? 미안. 왕건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야, 이쯤에 내가 소개팅이랑 헌팅이랑 미팅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때 그치? 남자들 껌뻑 죽는 방법은 애교야 애교. 애교. 내가 애교를 어떻게 보여줘 보여줘. 연습했냐면은 베스킨라빈스 할 때 술게임에서 남자들을 아주 그렇게 해서 다 잡아들었더니 내가 아주 베스킨라빈스 와사바리 걸었어? 와사바리가 와사바리가니 나의 애교로 다 잡아들었다고 이게. 그래 한번 해보자. 아,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베스킨라빈스 귀엽고 깜찍하게 게임 스타트. 1, 2, 3 이렇게 막 하면 되는 거야. 해봐 해봐 해봐.
또 해? 해보라고. 지금도 힘들었는데. 알았어. 그럼 게임 시작한다. 요렇게 돌 거야. 요렇게. 알았어. 게임 시작. 이렇게 자 시작한다. 배스킨 라빈 31 귀엽고 깜찍하게 31 1 2 아 진짜 3 천상 여자다 1 2 3 아니지 멍청아 4월 그래야 될 거야 4월 4월 했는데 1이 또 나오냐 이 노인네야 와 돌갔네 진짜 게임하라고 게임 언니도 왜 야 1 2 3 하고 4월을 그리고 7 8 9 하다가 걸려 31을 부르네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다시 하자 그래, 그러면은 체리서부터 해보자 미안해 좀 흥분해서 그래 Let's get it 31 귀엽고 뻔쭉하게 31 엘리 나야? 응 3 4 하 진짜 돌겠네 아니야 이거? 왜? 아니야? 이했는데 뭐야 봐 용준아 원래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얘기를 사전에 얘기를 했잖아 못하는 거잖아 네가 못하는 거잖아 못했지 않았어 방금? 걸크러쉬 컨셉으로 못한다고 아,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 다시 하자 걸크 컨셉으로 걸크 컨셉으로 기아크 끈지게 꾸 이런 거 해달라 그래서 그, 야 그냥 진짜로 하자 이거 너무 늦어졌어 그래, 그래, 게임 자체가 그래 제대로 하는데 못하는 애는 열받으니까 딱밤한 대 맞게 오케이. 하자 오케이 아 그러자 세게. 진짜 빠르게 하자 걸린 애 딱밤 때리기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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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살짝 미안한데 우리가 좀 잘못하긴 했어 근데 제대로 한번 해볼게 빨리 하자 빨리 스킵을 한번 해볼게 스킵 자 배스킨 하나 둘 셋 넷 배스킨 나는 31 귀엽고 깜찍하게 31 1 2 4 4 5 6 7 아이고 씨 어우 너무 빨리 하자 11 12 13 14 15 16 17 18 19 어? 속도 빨리 뭐? 빨리 속도 2 어? 20 22 21 22 22 23, 24, 25 26, 27, 28 가자 가자 다 여기 천천히 가자 29, 4 이야 아유 잘한다 요거 우리 딱병 맞기 할까 딱병 맞기 딱병 맞기 아 니네 신이시여 힘을 주소서 언니야 디플즈라 힘을 줘 야 원래 센스 있는 애들이면 우리 셋이 해가지고 얘 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빨리 하게 어쩔 수 없어 그게 본인이야 해봐 해봐 셋이서 한 대 다 뜨는 거지? 나는 딱밤이야 나는 딱밤. 아픔을 못 느껴 딱밤 난 아픔을 약간 이쪽으로 올래? 난 아픔을 못 느껴 나 아프고 나 시계 좀 풀게. 야, 넌 무슨 여, 넌 무슨 여자애가 시계를 이렇게 알이 굵은 거랑 메탈을 끼고 있냐? 내가 원래 알 굵은 걸 좋아해. 아니 이게 뭔데? 이거 뭐 예물 시계? 무슨 남편이 예물 시계를 이런 걸 해줘? 내가 알 굵은 걸 좋아해서 그래. 나는 딱 밤 한 대씩 하고 갈게. 난 복수할 거야. 난 아픔을 못 느껴. 나는 니들 죽여버릴 거야. 아파하면 한 대 더잖아. 근데 딱 밤, 나 딱 밤 잘 못 때려. 나는 하나도 안 아파해. 나 눈도 안 감을 거야. 눈도 안 감을 거야. 눈도 안 감을 거야. 배영! 딱 배영! 눈도 안 감을 거야, 나는. 가자. 같이 가자. It's my turn. 나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얘들아. 빨리 가자. 빨리! 아이고. 야! 야! 아니지. 야, 안 돼? 이거 안 돼? 아니야, 남편이 알려준 건데. 안 돼. 해봐. 쌤이 얼마나 쓰겠어, 여자애가. 아, 뭐든 재미 하나 짰지? 응? 아, 무슨 소리야. 사실 이런 거 잘 못해. 그래. 그러면 재밌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하자. 가위바위보 아, 내가, 해야 돼? 내가 복수심이 때리게 하자고? 때리게 한 번만 하자. 우리끼리 뭐하러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가위바위보에서 한 번 더 하자. 딱 한 번만 빨리 가위바위보에서 한 번 더 하자. 가위바위보에서 한 번 더 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일로 와 기집애야 그거 왜 그렇게 하니? 야 이거 재미없어 하지마 아니야 막고 끝내 아, 재미없어도 막고 세게 잡어 어깨가 어깨 이만해 이만해 어깨 봐봐 어깨 나오는 거 봐 빨리 가자 짠 나 눈 안 감을 거야 나 눈 안 감을 거야 뱀! 뱀! 딱 뱀! 와우 예 너 왜 갑자기 그게 나와? 나 여기 잘 안 돼서 아 그래? 뭐 여자들 때려봤자 얼마나 아프겠어? 짰어 근데 안 짰어
짰어? 야 이거 짰어? 뭘 또 어떻게 짰어? 어떻게 짜? 방송 봐라 방송 봐라 여드름 짰어 여드름 여드름 짰어 예! 삐! 삐! 춘재야 내가 미안하니까 요거 우리 요즘 방송하느라 너무 건조하잖아 요거 한번 씹으려 그래 자 저거 숨을 좋아하시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방송이야? 아니야 아이고 좋아 아우 촉촉해라 이게 대체 무슨 방송이야 촉촉해라 너 다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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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좀 더 뿌려 너 너무 건조하다 젖으면 재밌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가 괜찮아 근데 오늘 정신이 없어서 미안한데 야 눈이 따갑다 어떻게 언니 어떻게 야 우리 언니. 그래서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 유혹하는 나는 그런 게 좋아 어떻게 좋아 아, 내가 아니라 내가 남자 입장에서 아, 침 흘려, 어떡해. 초채물 주자. 초채물 주자. 초채물을 주자. 이게 뭐냐. 아니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이런 것도 안 하면 우리 오늘 망했어. 오늘은. 아무튼 소개팅하고 그렇게 해서는 잘 되려면 메이크업이 생명이야, 얘. 그래. 무조건 메이크업을 잘해야 돼. 애교가 아니라고? 얘가. 당연하지. 애교도 애교인데 일단 몸판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남자는 첫인상이야. 아, 그래? 첫인상에서 남자를 홀릴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기본은 메이크업. 근데 왜 이렇게 할머니처럼 얘기해? 그건 때 말이야. 남자는 말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화장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아니요 나는 아이 그게 아니고요 개발이다 진짜 아니 여기 달순이가 연애 초보잖아 근데 솔직히 네가 보면은 남자한테 인기가 별로 없는 이유가 메이크업을 잘 못해 이것도 기본판도 별로 안 좋은데 너무 세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시집갈 수 있는 메이크업을 보여주겠어 와 그래서 엠마도 이제 시집을 꼭 가잖아? 우리가 좀 화장의 조예가 깊어 그러니까 내가 달순이 해주고 엠마가 춘자를 화장을 해주자 정말 솔직히 잘하긴 잘해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되게 웃길 수가 있거든 서로 우리가 되게 잘해줄 건데 서로 딱 공개를 했을 때 웃는 사람이 땡뱀 땡뱀을 맞을 거야 오케이 땡뱀 한번 다시 가보자 그냥 맞는 쇼네 아니 왜 오늘 세일라 달님께서 민국이랑 사랑이가 있네라고 말을 해버리네. 아 세일라 달님이 나 체리한테 자꾸 민국이 닮았다고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좋아. 요게 내가 보여줘. 자주 쓰는 거야. 그래 보여줘. 해보는데 하면서 댓글도 읽어줘. 우리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들 궁금하니까 나는 이왕이면은 좀 섹시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섹시하게. 난 얼굴 자체가 되게 귀여운 삶이잖아. 알았어. 체리가 달순이 해줄 거고. 체리가 달순이 해줄 거고. 되게 엠마가 춘자 화장해줄 거야. 화장해주고 나서 우리가 딱 공개를 했을 때 서로 먼저 웃는 사람이 정말 주차등에 맞는 거다. 그래. 그래. 해준 사람도 맞나? 아니지. 해준 사람 맞지. 그치. 어머 어머 오빠 잘한다. 자, 어머. 조금만 기다려. 금방 할게. 간다. 요새는 말이야. 어머머. 여기 중요해. 메이크업 어때? 요 트렌드가 뭐야? 나는 눈이야. 눈이야? 눈이. 눈이 정말 눈화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세상 깨달았어. 근데 왜 이마에 눈을 하나 더 그려? 아니야 이마라니. 그리고 지금 천진만 그리는 거야? 아니야. 요거 그래 얘들아 잘 봐라. 요거 잘 보면은 어머 어머 부러졌어. 요거 잘 보고 따라해. 소개팅할 때 꼭 요거 해야 된다. 요 오빠들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나는 화장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네들은 어차피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믿을만한 거지? 그럼 요새 트렌드가 딱 요거야 언니. 아 그래? 요새 딱 썸머 베케이션 딱 또 요 트렌드. 아 그래서 섹시하게 눈꼬리에 아이라인을 옆에 올려주고요. 어허. 아 좋아요. 어머. 눈 살짝 위로 떠보시고요. 살짝 어머 맞아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 같았어. 좋아요. 그리고 좋아. 나는 약간 요 오렌지색이 요새 2016년 여름 패션이 뭔지 알아? 왜 그래? 아니야. 왜 그래? 오렌지야. 오렌지색이 요새 잘 나간단 말이야. 아 맞아, 나도 그거 잡지에서 본 것 같아. 나는 가끔 오렌지를 먹고 나서 내가 진짜 오렌지로 화장 가끔 하거든. 나 여성 동화 그거에서 본 것 같아. 여성 동화에서 봤니? 주부 생활 그거에서 본 것 같아. 왜 자꾸 루즈를 콩콩하게 다 아니 무슨 소리야 기지야? 말같이 다른 소리 하고 있어. 아 그래? 루즈 입술에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다 옛날 방식이야. 2016년 루즈 얼굴을 바르는 거야. 왜 콧구멍 주위에다? 아니야. 야 달순이 이게 재미야. 얘네들은 남자가 있잖아. 얘네들 말을 들어야지. 그리고 우리 오빠가 이런 거 제일 좋아해. 그래? 근데 이거 피디님 원래 1분만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왜 안 끊어줘요? 계속해. 계속해. 10초야? 10초 남았고요. 1분이 이렇게 길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기네. 뭔지 모르겠는데. 좋아. 댓글들 좀 읽어줘. 뭐요? 쟤랑 나랑 둘 중에. 10초죠. 네. 갈게요. 오 와우. 만족하세요? 나 너무 좋다. 내가 괜히 해줬어. 이거 내가 화장했어야 되는데. 됐어. 우리도 하나, 끝. 앞으로 볼게요. 앞으로 봅시다. 앞으로 이쪽으로 돌시고 이쪽으로 도셔야 네. 돼요. 네. 하나. 왼쪽이야? 아니요 반대편 왼쪽으로. 네. 뒤로 나와서 오케이 뒤로 걸어서 아니, 나오세요. 걸어서 나와서 뒤로 붙어주세요. 하나 어깨 넓어. 하나 둘 셋. 2016년 여름 패션이에요. 여름 화장법 뷰티. 이빨 안 돼, 이빨 보면 지는 거야? 응. 이빨 보면 달순이 콧구멍 올라온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어 웃는 거 아니야? 나오면서 힘쓰겠지 말고. 야 너무 잘했다. 야 누가 더 웃겨? 누가 더 웃겨? 댓글 좀 보자. 그만해 이제. 빨리 웃어. 빨리 웃어. 아 너 뭔데? 너 뭔데 인디언 추장처럼. 나 뭐 생식했어? 고기만 뜯어 먹었지? 네. 예. 그래. 얘 이거 그거잖아. 준자가 이겼어. 원령공주라 그러나 이런 편안해서. 거기에서 나오잖아. 맞아 원령공주야. 내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 아니야 나중에 봐. 아 자리에 앉자. 거짓말.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저거 나를? 내 얼굴이라고 하지 마. 자리 자리. <앉아. 웃음> 엄마가 보고 있단 말이야. 우리 미안해. 우리 엄마가 보고 있단 말이야. 빨리 앉아. 시간 없어. 자 봐봐 이렇게 가지고 화장 대결이 끝났어. 잘했어. 그러면은 달순이가 먼저. 강냉이가 보였기 때문에 네가 맞아야 돼. 내가 맞아야 돼? 때려줘. 이번에 때려야 자, 돼. 춘장한테 때리자. 아니야 아니야. 피디님 저희 이 뿜을 수 있는데 딱 배염으로 갈게요. 딱 배염. 딱 배염. 배, 딱 배염. 배염. 세게 갑시다. 시집 다 갔어. 어떻게 하면 좋아. 고생했다. 배염! 와우! 어 무서워! 뱀! 뿌이 뿌이 뿌이! 빈투 더 아투 더 뱅뱅! 빅뱅! 와, 맞지? 너네 이제 앞으로 저거 뭐야 소개팅 할 때 꼭 이러고 나가야 된다. 근데 있잖아 얘들아 살짝 응. 내리를 스치는 게 니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응. 왜 얘가 맞는 거야?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미 아니야 카메라 한 번 더 잡으면 됐어. 그래 내리를 스치는 게 저게 지금 내 모습이 보이는데. 야 실시간 댓글 좀 읽자. 읽는 건 읽는 건데 애들이 여기 욕을 많이 쓰네. 댓글에 이제 욕이 많이 욕도 문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건 누굴 위한 방송이니 도대체? 춘자 언니 예뻐요. 근데 아까 원령공주 국제경찰님이 원령공주가 더 잘생겼대. 너무 달라. 이거 인디언 추장 딸이잖아. 요즘에 유행하는 그거 어플 이게 2016년 조심돼 콩나고 빠짐. 뭘 말 밑도 끝도 없이. 야, 얘 오우님이 내가 망치를 때릴까 망치 맞고 입에서 피 나오잖아. 방지하자. 자, 딱 뿅. 얘가 너무 과학적이야. 이거 막 미안해. 야, 빼면 너하고 나누면 곱하고님이 아바타 같다고. 도르도마쿠. 도르도마쿠. 근데 사랑의 안녕님도 그러는데 어. 춘자 언니 예쁘다는 얘기 왜 이렇게 많니? 이뻐. 잘생겼다 이쁘다는 얘기 엄청 많이 해. 그리고 잠 이스 보양님이 체리 언니 웃을 때 홍윤아 씨가 제가요? 제가요? 네? 이렇게 짜장면을요? 아까 짜장면 먹었잖아요? 네. 젓가락에 턱 부러뜨려가지고 고개를 싹 끈적여서 이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맛있게요? 언제나 153cm니 달순이 호두가 잘 맞아. 호두 있어 호두. 호두 깨자 타! 천안 거야 천안 거 천안에서 타! 자!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까지 했어. 화장까지 했는데 꼭 이렇게 소개팅 나가거나 연애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말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돼. 화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매력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맞다 맞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했어. 뭔데? 이제부터는 정말 댓글 우리가 같이 소통해야 된다. 맞아. 이게 뭐냐면 남자를 홀리게 하는 매력적인 모습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받았어. 근데 우리도 몰라. 어? 5위부터 1위까지를 뽑았는데 우리가 일단 그 랭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맞춰보자. 그래 그래. 맞아. 나는 다 알아. 내 매력이 뭔지 아니까. 어머 어머. 세야. 어? 목청? 자. 좌사. 좌사. 좌세이. 자 정답, 이거 봐. 방언. 일단 우리가 되게 누가 봐도 되게 힘들게 만든 티가 많이 나지? 이게 뭐냐면 이제 매력. 어허. 남자를 홀리게 하는 매력이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2위랑 4위부터는 공개를 할게. 우리도 지금 이게 어디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1, 3, 5를 우리가 맞추고 4위는 일단 공개를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총 투표수 중에 41표. 야, 좀 몇 개를 붙인 거니 몇 개를? 미안해 아직 노하우가 없어. 미안해. 얘들아 아래에서 위로 뛰면 편하잖아. 그렇구나. 옆으로 뛰면 불편해. 봐봐. 목선 보이며 머리 묶을 때가 41표래. 이거 보여주자. 그래. 달순이가 보여줘. 달순이가 머리가 기니까 한번 보여주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너 무섭다. 목선 보여줘. 목선 목선. 그렇지 그렇지. 야 이런 애가 왜 못하는 거야. 입에 머리끈 물었는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41표나 받았어? 이게 뭔데 41표나 받았어? 이거 차력사 아니야 차력사? 알았어. 하타마 사타마 하타마 사타마 하타마 와사 보이나 보이나 이 삼즈가 너무 좋다. 삼즈가 삼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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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리죠. 마우 와사 하타마 사다 하타마 후 사타마 하타마 하타마 후 들어와 들어와 마우리 잘한다. 그러니까 마오리족이 인기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아. 왜 뭐야? 와, 피키 성준이 제임스 도크가 웬만해서 싫어서 잘 안 하는데 살인끼 살인끼 같아. 야, 무슨 소리야? 이거 42표나 좋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 바보들아. 너 이거 잘 받아야 돼. 2위가 뭐였죠? 몇 표를 받았어? 2위는 87표를 받았는데 87표나? 87표. 두 배 차이. 봐봐. 아래에서 위로 뛰라고. 아야, 힘들어. 힘들어. 그게 힘들어. 더 힘들어. 봐봐. 이게 2위래. 수동수단 떨어뜨리고 웨이브로 주울 때. 아. 이거는 또 우리 달순이가 또 굉장히 잘하잖아. 달순이 니가 또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오늘 되게 일 많이 하네. 그러니까 자 손수건. 자 밑 손수건이 떨어졌다. 너 손수건 너무 그지 같은 거 쓴다. 떨어졌다. 와우. 정답! 곱둥이! 머리 튕길 때 정말 살아있는 곱둥이 같았어. 곱둥이! 정답 곱둥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봐봐. 벌써 지금 나왔어. 뭐가? 참치들상 등사님이 마오리 매력 오진데. 그래! 11표나 받았잖아. 정답은 사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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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탄마 이거 있잖아. 일단 진정들 좀 하고.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위와 2위를 봤는데 4위는 목선 보이며 머리 묶을 때가 41표로 4위였어. 그리고 손수건 떨어뜨리고 웨이브로 주울 때가 87표로 2위인데 내가 봤을 때 잘 납득이 안 간다. 그럼 우리가 모르잖아. 1, 3, 5위를 같이 맞춰보자. 그래. 니들도 뭐가 정답일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줘. 그래. 우리 좀 도와줘. 빨리 끝내고 읽어. 그러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 이게 뭐 어떤 거지? 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 어떤 기억이 안 나지? 애들 좀 알아야지. 뭐죠? 이게 무엇인지 얘기를 해야지. 뭐 피플들도 맞추고 그런 거 아니야? 남자가 여자에게 반하는 순간 베스트 5야. 알았어. 몇 등 맞추는 거지? 1등. 나 1등 한번 도전해 볼게. 뭔데? 남자 애기에 눈을 잘 마주치고 잘 웃어주는가? 잘 웃어주는다? 땡! 있긴 있어? 있긴 있어? 없어? 아, 없다고? 우리한텐 그게 최고잖아. 봐봐. 취준생 화이팅 님이 샴푸향 날 때. 맞아. 있어. 샴푸향 날 때. 도전해봐. 없어? 없어. 꼬랑내 날 때. 그건 본인의 그거. 꼬랑내 날 때. 슈퍼주시로 얘기하지 말고.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뭐가 있을까? 먹는데 예쁠 때. 빅뱅 롤롱 님이 먹는 게 예쁠 때. 없어? 먹는 게 예쁠 때가 없어? 그럼 나는 먹는 게 먹는 걸 조질 때. 없나? 뭐 없나? 야 오웅님이 그냥 이쁠 때래. 어? 이쁠 때? 그냥 이쁠 때? 있어? 오이. 빠바. 39표.
자, 어? 뭐? 자기 눈에 이쁠 때. 그럼 그치, 우리, 그치? 예쁘게 잘 땡겨서. 그렇지, 맞아. 그럼 맞아. 우리는 아무도 안 이뻐. 나는 근데 솔직히 결혼 전에는 엄청 인기 많았어. 자, 다음 컵 맞춰보도록 하자, 얘들아. 그런만 하면 천벌받아. 아, 나 생각났어. 뭐? 자연스럽게 스킨십 할 때. 자연스럽게 쓰기 뭐? 없어? 그렇게, 그렇게 남편 꼬셨어? 그렇게 남자 날 잡아뜨렸어 우리 남편. 비슷한 게 있어? 비슷한 날 잡아뜨렸을 때? 어? 위험한 순간에 날 구해줄 때? 구체적으로 어? 아 손잡을 때? 비슷해. 와하 와하 10까지? 10대 대기업에 손녀일 때? 아 캬캬캬캬님이 손이 우연히 이렇게 딱 스칠 때? 비슷해. 아하 아 손등 스칠 때? 손잡을 걸어갈 때? 걸어갈 때 손등 스칠 때? 비슷한데 어떤 물건이 있어야 돼. 물건이 있어야 된다고? 아! 나 알았어! 와서 팝콘 먹을 때 딱 이렇게 할 때! 땡 아. 핸들을 잡았는데 손으로 인도! 손으로! 손으로 인도! 손으로! 손으로 인도 카레 먹었다가 손부터 쳤었을 때! 인도 카레 먹을 때는? 카레 먹니 너는? 아 뭐가 있지? 아 추울 때 겨울에 추울 때 손잡아주는 거 땡 아 힌트 좀 아! 손이 스칠 때! 언제? 언제 손이 스칠 핸드크림! 핸드크림 때? 어! 정답! 핸드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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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니? 왜? 전혀 감이 안 온다 우리는 여잔데? 와 3이나 돼? 이게? 핸드크림 핸드크림을 덜어주.. 우리 핸드크림 바꾸래. 아~~ 야! 야 나, 내가 이거 뭔지 알아. 나 뭔지 알아. 내가 아, 핸드크림 쭉 했는데 너무 많이 한 거야. 아, 이렇게? 거기? 이렇게? 어머 어머 이렇게 해서? 야 우리 남편 남한 거야? 아 우리 남편은 핸드크림 짜줄 때 어. 이렇게 짜더라고. 이렇게 짜고 아니, 나한테 꼭 이렇게 덜어주더라고. 그거 온몸에 발라 그래가지고. 아~ 핸드크림 와 되게 아~ 핸드크림 디테일 브랜드하다. 아 짜증나 진짜 나 오늘 너무 건조해가지고. 나도. 맞아. 우리 저기 보니까 우리 달순이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너무 건조하다. 장마가 시작됐다. 장마다. 너무 건조해서 그래. 태풍이다. 장모님 그 신문지 다 붙여라. 비가 몰려온다. 야, 박수, 얘들아, 박수 무단님께서 장마를 예고하셨다. 내일보다 더 크게 온다. 아, 너무 건조해서 그래. 건조해서. 매미보다. 매미네. 사라의 목금에. 태풍 매미가 온다고. 릴레암 매미. 릴레암 매미. 릴레암 매미. 어, 그 아, 뭐. 나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좀 보자. 아, 미치겠다. 인스피릿님이 먼저 고백할 때라는 것도 있대. 있어요? 땡. 그리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님이 예의 바른 거. 그럼 아 나 알아 나 알아 나 알아 나 알아 왜 나 네 말 아니 이 지지배야 나 알아서 그래 어 옆에 어른들한테 잘할 때 1위가 예의 바르고 뭐 할 때 예의 바르 예의 바르고 못했을 때 예의 바르고 술 먹을 때 예의 바르게 노상방뇨 할 때 아이 왜 그래 뭐가 예의 바르게 노상방뇨 할 때 예의 바르고 어 맞았다 예의 바르고 말까지 나왔어 아 예의 바르고 말 이쁘게 잘할 때 정답 와 너무 와 너무 잘 맞췄어 와 완전 맞췄어 완전 맞췄어 근데 이게 맞니 맞지 맞지 그치 매너 있잖아 급족한 부장님이 1위 달순 언니 신들렸을 때 7월 말에 비가 온다 큰 비가 온다 먹구름이 사방을 덮는다 이제 곧 가을이 올까요? 가을은 안 와 올 장마가 올 거야 장마가 온다 장마가 온다 바닷물과 침사군 그리고 내가 이런 거 너네한테 고민 안 했네 어. 남자 만나게 할 때 니들 보니까 발에 땀이 많더라고 그리고 이런 거를 발에 좀 야야야야 어감정어감정어 왜 그래요 언니 진짜 발에 좀 뿌려줘야 돼 근데 체리야 너는 과일이라서 그런가 발꼬락에 털이 났네? 아 나는 그거는 손톱이야 복숭아 털 나듯이 발꼬락에 털이 났어 털이 났어 괜찮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해줬으면 웬만하면 다 연애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연애 박사들이 근데 우리 오늘 잘한 거 맞니? 모르겠어 하늘을 맡기자 오늘 하나 남은 기도하자, 거는 우리 기도하자 오늘 달순이가 신이 들렸다는 게 확실히 들렸다는 거고 나 크리스찬인 대지 그리고 내가 이거 시작할 때 그 동네 형들 동네 오빠들 엄청 욕했잖아 아니 너무 존경스럽다
우리는 이제 볼 수 없을 거야, 얘들아. 우리 잘하면은 이거 말고 딴 것도 못 할 수도 있거든. 회사에서 아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걔 열받는 님이 아, 넷이 잘 지내서 좋아, 흐흐. 좋아, 내가 넷이 잘 지내 좋아. 우리 사이 엄청 좋아. 사이 좋지. 우리가 지금 25년 지기야. 아, 근데 뜨거우니까 좀. 진짜 넓지 없대. 어머, 쟤 무슨 소리야? 감자 잘하는 그거가 체리도 화장하면 예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화장 다 했는데. 화장 다 한 거야. 이거 아니고 20분간 짜장면 먹고 이거 30분 했어. 하지 마. 아, 오늘 방송 내가 안 풀린 건 알겠는데. 야, 부지혈증을 누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리고 아, 나 진짜 카메라 저기네. 아, 미안해. 아. 그리고 알로아 님이 다시 또 예언해 달라고 그래서. 아! 하지마, 그만해, 지쳐. 엠마는 시집 갈 수 있을까요? 뚜두두. 가! 끝나! 가! 언제 갈까요? 장난만 할수 있을까요? 끝나면 가요. 그러면은 네. 나는 이제 마무리하고 마오리족 오빠들을 만나러 가야겠어. 아, 오늘 마오리족 없는 거 같아. 오늘 교훈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 같아. 거기 가래약근님. 그리고 저기 뭐야, 애들이 우리 가끔씩 저거 뭐야 계속 물어보는 게 화장품 뭐 쓰냐고 엄청 물어보더라고. 그래. 어머 지지. 그래가지고 뭐 이거 몇 도 쓰냐고 물어보더라고. 이거? 302호. 302호? 나 404호. 너는? 나 803호. 와. 높은 거 써. 긴장했어. 우리 드리트니까. 그래, 정말 안 물어봐도 되겠다. 그래야 못 치고 있어. 뭘 물어볼 때는 네 번째 묻지 말아줘. 자, 지금. 공영 5 사랑해요 님이 오늘은 달수 없는 하드캐리어. 야. 맞아. 감사합니다. 뿌뿌. 반말. 오늘의 교훈은 외모보다 마음을 좀 더 가꾸자. 싫어! 그래! 그러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자. 야, 얘들아! 이렇게, 안녕! 이렇게 물어? 마무리 좀 해라! 집에서 가자, 아니,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 아니, 마무리 하자고 내가 하는데 그래. 여기서 왜 또 호르거냐? 알았어! 체리, 다 립 정보 하나 줄게! 어! 체리 언니, 립 정보 마지막 하나 주고 끝낼게! 어! 이거를, 저기... 알아요? 립이요? 왜 저러? 그냥 받았을 뿐이잖아요. 개드립이요. 개드립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니, 저거 한번 해야죠. 뭐? 네, 오늘 저희가 여자 컨셉을 했는데 정신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목소리 풀어주나요? 그리고 네. 원래 이거는 예. 남자긴 한데 이제 좀 예. 우리가 여자 입장이 돼서 네. 남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네. 1도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약속을 드리는 거는 네. 7월부터 우리 저희가 정기평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네, 7월부터는 맞아. 저희가 주 1회 방송을 시도합니다. 주 1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와. 여러분들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네. 아마 저녁 9시가 될 것 같아요. 저녁 9시에 보기 싫어도 계속 올게. 그리고 저희한테 컨셉을 자꾸 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들 그렇죠.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오케이 하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 근데 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남편에게 한마디가 지금 도배가 되고 있어요. 네. 아, 지금 이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 데스토스테론이 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남자 호르몬 나오니까 목소리 굵게 아내에게 멋있게 한마디 하면서 끝내도록 하시죠.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컨셉인 만큼 네.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그럼 다시 여자 네. 예, 그래요. 저기요 오빠 잘한다. 나 오늘 바보 같았지? 조금만 참아줘. 돈 벌게 이렇게 힘들면 안녕. 자, 안녕.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사탄마 과탄마 헤이. 장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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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아.